아유, 늦어서 걱정했어. 추운데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야, 언제 올 줄 알고. 아니야, 금방 나왔어. 아니, 전화도 안 받고 걱정돼서 집안에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전화했었어요? 어, 여러 번 했는데. 진동으로 해서 몰랐나 봐요. 됐어, 어서 들어가, 추운데. 여보, 안 물어봐요? 왜 늦게 들어왔는지. 또 의사들 모임 있었겠지 뭐. 괜찮아, 음주운전만 아니면 괜찮아. 아이, 들어가자. 아이, 얼어 죽겠다. 어서 옷 갈아입어. 욕조에 물 받아놓을게. 네. 거긴 누구냐? 예, 저예요, 어머니. 아, 어머니. 혼자서 술 드시는 거예요? I'm so sad다. 왜요? 왜 슬프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잠 못 이루고 이렇게 혼자 몸부림치고 있으니. 야, 너 비참한 거 아니니? 너 의사니까 잘 알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온몸에 이렇게 열이 확 오르고 우울증에 잠까지 못 자는 이 고통. 너 알지? 어? 네, 힘드실 거예요. 그치만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 연세 여자분들 누구나 다 겪으시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응? 아니, 누구나 겪는 거라고? 그러면 그 저기 김지미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미인들도 이 고통을 겪었다고? 그럼요, 어머니. 근데 애가 너무 고문이다, 고문.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날마다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 게 너무 서럽고 비참한 거 있지? 어머니. 아이고, 또 청승하고는 아가 늦었다. 예, 아버님.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청승?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아니, 자다 말고 나와도 소주를 마시고 있으니까. 당신이 여자의 고통을 알아요? 어? 새벽 동이 트드로 유럽 축구 틀어놓고 멍청히 앉아있는 이 고통을 아냐고. 아니, 근데 이대문 그래서 유럽 축구를 왜 나와? 잠이 안 오니까. 재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오니까 아무거나 틀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밤마다 혼자 껴있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 당신이 그걸 아냐고. 나 이런 참나. 이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 하루를 살더라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어? 유치하게. 아, 잘 도자네 우리 아기. 자자. 됐어요. 아유, 이제 주무세요. 아유, 나도 이제 그만 잘래요. 아유, 예. 그럼 안전벨트 해드리고요. 그래. 예. 자. 자, 어유, 우리 영숙 씨. 아유, 자자. 우리 착한 영숙 씨, 예쁜 꿈 꾸세요. 주무세요. 네. 아직 안 주무셨네? 왜? 잠들었으면 뭘 훔쳐가려고? 청산가부 몽실몽실한 가슴이나 훔쳐볼까 했더니만. 아이고, 버리자 물이 언제나 고치려나? 고칠 생각 전혀 없는데요? 아이고, 아! 매를 주주해요, 매를 주주해. 어? 신문에 날 일이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치네? 어머니 일로 와봐.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아이고, 뭔다.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이 방에 왜 들어와 있어? 그럼 너는 왜 들어왔는데? 나? 난 할머니하고 같이 자려고 왔지. 미안하지만 여기는 내가 먼저 맡아놨는 걸? 어? 엄마 아빠 있잖아. 그 양반 오늘 안 들어와요, 아가씨. 암튼 할머니 내 거야. 그치, 할머니? 나하고 잘 거지?
아니죠. 나하고 잘 거죠. 아이고, 나 혼자 편하게 잘 거다. 다들 나가, 이 떨거지들아. 다들 나가, 어? 다들 나가. 야, 너 때문에 나 같이 쫓겨나게 생겼잖아.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어휴, 이게 근데 그냥, 그냥. 아이고, 어리다, 어리야. 어리다, 아유. 너 세영이 마음 아프게 하면 죄받아. 알지? 너한테는 은인이야. 누가 진아한테 그렇게 잘해주겠니? 할머니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이다. 난 정말 그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그만큼 너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가족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살갑게 대줘. 내일은 아범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가자. 헤이, 건우 씨는 같이 안 가요. 이번엔 안 돼. 내가 끌고 갈 거야. 쪽팔린다고 같이 안 갈 거려. 어림없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 저야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너도 운전 배우지 그러니? 면허는 있잖아요. 자전거 면허요. 오늘처럼 부모님 산소에 갈 때 내 차 타고 가면 편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버스 타고 졸다 보면은 금방 가요. 세영아. 네, 경선 씨. 나 말이다. 있지? 늘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네? 정말 고맙다. 뭐가요? 전부 다. 아이고, 어머니. 아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고마운 걸로 치면은 저야말로 엎드려서 황송 감사해야죠. 어머니 아니었으면은 이세영이 어디서 뭐라고 살고 있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정말이에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잖아요. 가족이요. 아따, 이 아줌마들 왜 이러시나. 잠 좀 잡시다, 잠 좀. 그래, 자자. 아이고, 내 새끼 일로 와.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도. 아이고, 이게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그래. 건우 씨, 나 다시 왔어. 잠이 안 와요. 미칠 것만 같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막다른 길이야. 끝까지 왔어. 차라리 다 고백하고 말겠어. 건우 씨, 우리 다 얘기해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소영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난 다 알고 있었어. 나쁘게 좀 해. 대현이 오빠 뺏어갔으면 잘 살아야지. 네가 어떻게 이중생활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용서 못해. 대현이 오빠 불행하게 만든 거 절대 용서 못해.
피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난 일단 2번. 나 4번 가지. 3번. 3번. 선생님 오셨다. 어? 선배님 우리 이거 같이 해요. 뭔데? 사다리요. 걸린 사람이 피자 쏘는 거. 좋지. 내가 이 갬블에 강하다는 걸 모르는구만. 아, 자, 번호를 선택하세요. 난 1번. 1번 원장님. 나 4번. 좋아. 홍간호사 4번. 정간호사 3번. 자, 출발합니다. 아니, 어머니. 내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왔다. 가자. 어디요? 잔소리 말고 따라와. 어서 차에 타라. 이경선 여사님,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 당신도 알죠? 어서 가요. 아유, 겨드랑이 밑이 왜 이렇게 으스스러지? 몸살기가 있나? 요즘 독감 무서워요, 회장님. 빨리 병원 가보세요. 감기 잘 안 걸리셨잖아요. 어,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회장님도 나이 먹는 증거죠, 뭐. 가만히 있어봐. 해 넘겼으니까 올해 회장님 연세가. 미자야.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뭔지 알지? 거의 나이 드셨다는 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약 줘다 드릴까요? 어, 그럴래? 그나마 내가 태희가 지어주는 약을 잘 안 듣더라. 그래도 아버지 딸이 하는 약국 두고 다른 약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그렇지? 다녀올게요, 아버지. 아, 왜 안 오는 거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약방에 파리 날리네? 늘 이러냐? 요즘 그래. 오빠는 여기 웬일이야? 아버지 약 좀 지어가려고. 몸살이신가 봐. 우리 아버지 감기 증세는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죠. 에휴, 안 그래도 공치는데 공짜 손님 와요. 여보세요? 엄만데 너 들어올 때 파스 좀 가져와. 이제 무릎이다 시리다. 알았어. 진짜 기다리는 전화는 안 오고 말이지. 내가 약방 차려놓고 우리 식구들 뒤치다거리하다 끝나요, 끝나. 기다리는 전화? 응? 어. 너 연애하니? 실은 괴물이 하나 나타나서 지금 작업 중인데 좀 씨알이 안 먹혀요, 씨알이. 네 문제가 뭔지 알아? 문제? 내가? 넌 무작정 덤빌 줄만 알지 뺄 줄을 몰라. 그건 그래. 그게 남자를 질리게 만드는 거야. 오, 오빠가 제법인데. 근데 언니가 무슨 말 안 해? 어? 뭐? 엄마가 다 얘기했나 봐. 우리 집 족보 말이야, 오빠 얘기. 엄만 언니가 다 알고 있으려니 했나 봐. 뭐 호적등본만 떼봐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세월이 얼마야.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겠지. 근데 오빠는 언니한테 그 얘기 여태 안 했던 거야? 우리가 배달은 남매라는 게 무슨 자랑거리는 아니잖아. 근데 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오빠한테 아무 말 안 했단 말이야? 우와, 어? 나 같으면 궁금해서 미칠 텐데. 신경이 둔한 거야? 원래 통이 커서 그런 거야?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야? 원장님, 바로 받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여보세요? 나야, 근처에 왔다가 밥 같이 먹을까 해서. 괜찮아? 예, 좋아요. 어디예요? 원장님, 어디 가세요? 왜? 너한테 보고해야 되니? 아니, 난 그냥 물어본 건데. 궁금하면 따라와 보든지. 저희 왔어요, 박사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자, 앉으시죠. 예. 네. 앉아봐. 네. 참, 어제 어머니가 내 얘기 하셨다며? 태희하고 태욱이가 나하고 배다른 형제라는 거 말이야. 네. 당신 충격받았겠다. 그치?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언젠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친어머님 만나봤어요? 아니. 어디 사시는지 알아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고. 전목이 두고 떠나선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타났으니까 피차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당신 알다시피 지금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 생모가 아니라는 거 언제 알았어요? 중학교 갈 때 호적등본 보고 알았어. 친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가끔씩 문득 한번 만나볼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 에이, 그치만 이제 만나서 뭘 어쩌겠어. 안 내려? 예? 다 왔어, 병원 앞이야. 고마워요. 한진 씨! 어? 뭐야? 뭐야? 어? 선생님, 선약이 썼던 거예요? 예?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서 타요, 상진 씨! 여기 파스타가 참 맛있어요. 저기 와인 리스트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태희 씨, 난 빨리 먹고 병원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와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뭐 드실래요? 뭐 아무거나. 잠시만요. 어, 지훈이? 어. 저 조금 이따 주문할게요. 예. 태희 씨, 어떡하죠?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식사도 안 하고요? 미안해요. 그 대신 다음에, 아니 내일 내가 저녁 살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 친구 불러내면 돼요. 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가보세요. 네, 그럼. 야, 이 바보야, 바보야. 못 가게 말렸어야지. 누굴 만나러 가는지 뻔할 뻔짠데 사태군 일 자꾸 매달려서라도 말렸어야지. 자꾸 이러는 거 짜증나죠? 응? 안 그래도 병원 일도 바쁜데 자꾸 성가시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 아니에요. 전부 제 탓이에요. 제가 다른 여자들처럼 애도 쑥쑥 잘 낳고 그랬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지 마. 그만큼 실망이 클 테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바빠서 나 먼저 갈게. 아, 왜요? 어머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사람 참 뚝뚝하기는. 하긴 뭐 그게 저 사람 매력이긴 하지만. 두 사람 다 건강해요. 아이 갔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정관 수술을 했었는지 모르겠네. 정관 수술이요? 우리 애가요? 네. 정관 수술을 했다가 다시 풀었어요. 그럴 리가요. 이쪽으로 좀 앉아보세요. 어서요. 아우, 얘가 왜 이래? 좀 앉아보세요. 오늘 병원에 간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아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빛만 봐도 다 알아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대학 다닐 때는 꿈도 많고 용기도 있었는데 오빠는 무슨 낙으로 살아? 일하는 거 재밌어? 너 보는 낙으로 산다. 장난하지 마. 나 지금 심각해. 그래서 네 고민이 뭔데? 앞이 안 보여. 미래가 한 개도 안 보여. 네 미래는 나야. 내 품에 안겨. 내가 안락한 미래로 데리고 갈게. 일절만 하세요, 아저씨. 이거야 뭔. 아, 이참에 그냥 어디 산에나 들어가서 시나리오 났을까? 회사 일은 어떡하고? 너 PD일 적성에 맞는다며? 가위로 오리고 바늘로 꿰매고.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왜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와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야 되는 거냐고. 우리 엄마 주단집 물려받을 바에는 여군에 입대하겠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지. 오빠도 알잖아. 나 그런 일 시키면 경기 일으키는 거. 넌 남자로 태어나했어. 중성적인 널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지. 아, 그냥 확 시집이 나가버릴까. 뭐야? 어디에요? 아직 집에 안 들어갔죠? 근데 왜요? 우리 다 같이 스케이트 타러 가요. 조심해요. 빨리 와. 태욱씨, 지금 나보고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요? 좀 전에 사장님 방에서 들었는데요. 그 금연 고객관광 한편 들어왔대요. 모델은 탤런트 이계인씨고요. 내놔봐. 너 연출할 거 생겼어. 당장 달려오지 않으면 다른 친구한테 줄 거야? 알았어. 언니, 언니 아, 저기 사장님, 알았어. 저기 오빠, 미안해. 나 먼저 가. 아니다, 오빠. 오빠도 같이 가자. 오빠 스케이트 탈 줄 알아? 아니, 그 나이 되도록 스케이트도 안 배우고 뭐 했대요, 진짜. 네, 괜히 바빠서요. 야, 너 급이 다르지, 어? 공부하랴, 인턴 노릇하랴, 어디 스케이트 배울 시간이 있었겠어. 어떻게 너랑 비교하냐, 어? 너 여름에 수영장, 겨울에 믿고 얼음판에 살았지, 너? 어. 저 친구 볼링은 선수급이고요, 당구는 500이에요. 와, 진짜 부럽다. 아무튼 먹물들끼리 계속 대화 나누세요. 가자! 같이 가! 야, 니네
네, 어머니. 어디니? 병원이에요. 내가 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거기로 갈까 네가 올래? 어머니. 애미가 왜 그러는지는 알고 있겠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냐? 인정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정관 수술을 해?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셨지?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 애를 갖고 싶어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네.